아, 그게 돼? 네. 그러면 그게 계속 쓸수 있는 거야? 몇 달 쓸수 있을 아, 몇 것 개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야, 근데 그거 19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누가 19라고 했어? 13값 지금? 13인가? 아니, 10. 그거 짝수로 끝났으니까 이제 13인가? 15인가? 와, 아무튼. 오늘 13일. 오늘 13이야? 누가 그때 19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즌 3 한다며? 6월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네. 야, 그걸 얼마나 더 뽑으려고. 시즌 3이 끝이죠. 6월 달부터? 네. 어떻게 기다리죠? 근데 시즌 3로 뭐할게 있을까? 이제 또 다른 사람 뭐 주단태가 부활해가지고. 주단태가 가짜잖아요. 어? 진짜 주단태가 아니잖아요. 아, 제발. 야, 제발, 이건 아니지. 진짜예요. 야, 왜 그래? 주단태가 가짜라고? 네. 야, 드라마 너무 많다, 이거. 아니, 약간 웃기긴 한데. 진짜 말도 안 되긴 한데. 너무, 이. 진짜 아이가 미스터 백이 자식 막 이러잖아요. 그막 주단태가 7년의 나이가 애들 학교 다니고 있다니까. 나이도가 미스터 백이 자식이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나이도가. 나이가? 어. 근데 미스터 백이 지금 주단태. 그럼 진짜 주단태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고편에 온수환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누구야? 그 배우 온수환.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번에 뭐로? 예고편으로? 응, 온수환이 좌석. 나왔었다고? 진짜 주단태구나. 아니면 은설 아빠구나. 이제 인설. 손가락 따는 거지. 야, 그럼 진짜 주단태면은 진짜 더 악한 거야? 아니에요? 착한? 착할 수도 있죠. 아, 개판이다, 개판. 진짜 다른 거볼게 없으니까 보지. 다른 거 드라마 보고. 자, 그래요. 오케이. 일단 오늘 내가 네개 하면 보내줄게. 근데 하나가 도표야. 근데 그래도 이거 쌤 오래 걸리잖아요. 제 도표도 오래 걸리잖아요. 야, 도표는 진짜 빨라. 예, 아니요 쌤 오래 걸리셨어요 그동안. 도표? 아니야. 맞아요. 내가 도표는 내가 진짜 7분 컷할 수 있어. 7분 나가래? 야, 이래 씨. 자, 오케이. 봅니다. 봅시다. 요지로 그건데. 자, 이거는 이제 밑에 답이 이제 3번. 자연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 변한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정적이라는 것은 뭐야? 정적인 게 뭐야? 조용. 조용한 게 아니고, 정적. 낭만적이. 그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문장이 한 7개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자. 너 학교 그 혹시 진도 알아봤어? 저거? 국유제? 어, 저거요? 나한테 아직 알려준대? 알았어. 자, fears of damage and exams are based on, 알려줄게요. 아, 뭐? 3번까지 나가는 소리가 있던데. 3과? 앞에 듣긴 안 하는 거지? 3과? 3과면은 뭐, 다섯, 여섯 개 있나? 지금 그런 것 같아. 거의 그거랑 비슷할까? 그거지. 리딩 거. 자, 보자. 뭡니까? 아니, 학교 본문 산 거야. 아, 학교 본문이 3과까지 나간다고? 네. 본문이 3과까지 나간다고? 그런 소리가 있다고? 3과 들어가다는데? 들어. 갔대요. 갔다고? 승리오셨네요. 진짜로? 알겠어. 그건 일단 뭐, 나중에. 일단 이거 먼저 할거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뭡니까? Fears, damage ecosystems. 자, 이거 이제 해석을 해보자. 해봐. 생태계를
나 너 오른쪽에 있는 거 잘 보면서 해봐. 대한 두려움은 생태계를 뭔가 파괴시킨 거예요. 두려움은 기초가 될까? 자, 뭐뭐를 기초로 하고 있다. 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건전한 환경보호주의자를 기초로. 여기서 이제 뭐 사운드가 이제 뭐, 뭐 건전한 뭐 그래 나왔는데 뭐 약간 이제 정상적인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뭔가 이제 정상적인 conservationist 이게 뭐다? 환경보호주의자 그 원칙 이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뭐에 기초를 둔다라는 것을 무언가가 이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환경 파괴에 대해 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부분이 결과이고. 자, 이게 이거를 근거로 이런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온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대시 이렇게 나오죠. 자,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we cause.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재현아, 요 대시 뭘까요? 자, 일단 뒤에가 완전한지를 봐야 돼. 불완전한지. 자, 우리는 뭐뭐를 이제 목표로 하는데 뭐 이렇게 이거를 뭐 이제 최소화 이렇게. 근데 뭐예요? 뭐를? 이거를. 이게 목적. 자, 그러면은 여기서 disruption인가? 뭐, 그치? 환경 파괴. 근데 뭐다? 우리가 야기하는 이렇게. 그치? 우리가 야기하는 환경 파괴를 우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세연아, 된 나무고 뒤에가 어때? 완전해, 반전해? 완전하지. 그럼 뒤에가 완전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접속사 같은 거겠지. 근데 앞에 뭐가 나왔다? 앞에 추상명사가 나온 거야. 너 좀 피곤해 보이네, 피곤해. 너 어제 똑같이 잤어? 아직 10시 반에 잤는데. 그럼 좀 자꾸만. 아, 근데 이제 하루가 왔다 이렇게 또 하니까. 그래. 잘 먹어. 알지? 체력이 들어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얘가 이제 추상명사니까. 추상명사니까 이게 동격이죠? 그래서 동격 접속사 대시야. 이거.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위치로 나오면은 틀린다. 뭐 이런 표현, 이거가 포인트 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환경보호주의, 어떤 환경보호주의 원칙. 그지? 이거에 근거를 둔다라는 거. 그지? 그게 이제 그러한, 이러한 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그러다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야.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위험이 있다. There's a risk that 자 여기 또 대시 이렇게 나오고 어떤 위험 이 원칙이 이 원칙이 혼동 될 수도 있다. 뭐와 뭐 그치 자연의 균형 자연의 균형이라는 여기 이제 5분은 이게 동격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의 균형이라는 뭐 오래된 생각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낡은 이런 거하고 혼동될지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 자 그러면은 세윤이가 봤을 때 여기 대시 뭘까? 뒤에가 완전해 어때? 완전해. 완전하지. 네. 그렇지. Be confused with 얘가 이제 수동태의 표현이 되면 이거 자체로 완전하게 되니까 이거. 그래서 완전하고 얘도 마찬가지 추상명사니까 얘도 동격 접속사. 얘도 마찬가지지. 위치 쓰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거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거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뭐랑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랑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자,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 자, 뭐다? 자연의 균형이라는 근데 이 자연의 균형이라는 게 뭐라고? 낡은 생각이. 그러면 자연의 균형이라는 생각은 뭐다?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뭔가 이제 자연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은 뭐 그런 건데 이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게 그래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야.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이 뭔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낡은 거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 내용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거 disposes a perfect order of nature that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and that we should not change. 자, 요 디스가 이거예요, 지금. 자연의 균형이라는 거. 그치? 그러면 자연의 균형에 대한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지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봅시다. 자 해봐. 전제로 한다. 뭐뭐를 뭐 가정한다. 뭐뭐를 전제로 한다. 자 뭐를 완벽한 뭐 자연의 질서. 완벽한 자연의 질서를 전제로 한다. 그쵸. 그거는 자연의 완벽한 질서니까 자연이 완벽하게 질서 있다?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will seek to 뭐 이거 할. 자, 뭡니까?
seek to maintain itself. 자, 오른쪽이 뭐라고 했어? 여기요? 오른쪽 해석해. 그렇지.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라고 하지. seek to가 여기서 뭐 노력하다 이렇게 하면 돼. 거기다 써놔. 그래서 유지하려고 노력할 노력하고 자 근데 저기 itself 그것 자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여기서 이건 뭐야? 그것 자체는? 여기 itself가 나타내는 게 뭐야? 그것 자체를요? 여기 itself가 나타내는 게 뭐야? 그것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야? 자연의 질서? 그 자연의 질서 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자체. 'Disposed of perfect order of nature' 자연의 질서인데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연의 질서. 오케이, 그거랑 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질서를 유지한다. 오케이, maintain order 그렇게. 오케이.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 을 전제하고. 자 그리고 또 뭐 여기 대신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대신 이제 관계대사 1번 얘가 2번 그러면 선행사는 여전히 이거겠지. 그러면 뭐다? 그리고 바꾸면 안 돼. 그렇지.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전제로 한다. 그지? 그래서 자, 자연의 균형이라는 이 개념은 한마디로 자연의 완벽한 질서. 얘가 자연의 완벽한 질서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다음도 이제 그 비슷한 건데 자 그다음 it is romantic not to say idyllic notion but deeply misleading because it supposes a static condition이라고 나옵니다. 자 뭡니까? 이것은 낭만적이고 자 여기서 컴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컴마 컴마는 not 이게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이 돼서 그래서 romantic notion 지금 이게 romantic notion 그렇지. 그것은 낭만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다? 그 밑에 나와있지. 거기? 목과적인. 목과적인 게 뭔지, 뭔지 알아? 예? 좀 어렵죠, 이거. 아니, 이게 뭐 농촌스러운 뭐 그런 거예요. 평화롭고 서정적인 그런 거. 그래서, 목과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여기 나투세이가 거기 나와있죠, 오른쪽에. 뭐뭐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어떤 농촌 뭐 서럽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낭
낭만적인 개념이다. 이게 되게 낭만적인 개념이지. 낭만적인 게 실제로 일어나기에 좀 그런데 되게 이상적인 거. 그래서 아우 낭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되게 그런 거야. 자, 그러나 맞지.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나 이게 봐봐, 디플리 미슬리딩이 나온 게 SV 얘가 그 보어예요. 되게 노션까지. 그리고 but it is deeply misleading. 여기 이제 it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다? 보어야. 그래서 1번, 2번. 그러나 it is deeply misleading. 그것은 매우 뭐다? 뭔가 잘못된 걸 하는 거죠. 잘못 이끈다. 이게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이 뭐를 정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static이 정적인 뭐야? 움직이지 않다는 거. 오케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매우 잘못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3번은, 자, 뭐 이거는 낭만적이야. 낭만적인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안 좋다. 왜냐면 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because. 왜냐하면 정적이다. 자, 요렇게 나왔고. 자, 됐죠? 그래도 이거는 내용이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Ecosystems are dynamic and although some may endure apparently unchanged for periods that are long in comparison with the human lifespan, they must and do changing eventually. 자, 해봐. 생태계는 역동적이고 그리고 자, although 비록 뭐 몇몇 어떠한 에코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지. 어떤 그 생태계가 자, may endure 뭐예요? endure 지속되다 뭐 오케이, 지속되다 견디다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삽입이 된 거야. 그래서 뭐다? endure for periods가 원래 이제 하나의 그거라는 거지. 근데 지속되는데 어떻게 지속된다? for periods. 이제 이게 겉보기지. apparently 들어보기에 뭐? 그렇지. 변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뭐다? 여러 뭐 기간 동안 지속된다. 그렇게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지속이 아니고 이제 변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there are 어떤 기간이 뭐다? 뭐 긴. 근데 뭐 그렇지. in comparison with가 뭐뭐와 비교해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대략 예를 들어서 뭐 90세, 100세라고 예를 들어 치면 인간 중에 100세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뭐야?
되게 긴 기간. 그러니까는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이 생태계라는 게, 이 환경이라는 것이, 뭔가, 이 100년은 더그 이상 동안, 그러한 기간 동안 지속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막 환경이 뭐 1000년 막 이렇게 더 길어 보일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여기서 닫아주는 거고. 자, 그 다음, 뭐다? 그것들은 반드시, must change. 반드시 변해야 하고. 그리고, 뭐다? do change. 그렇지. 이거 둘 다가 조동사야, 지금. 둘 다가 조동사이고, 반드시 그렇고, 정말로. 그래서 두는 이 동사를 강조의 주절로 to change 이렇게 생태계는 eventually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바뀌는 거냐 결국에 진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뀐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핵심이 뭐다? 항상 그 얘기했지. 핵심은 주절이라고 했어. 그래서 S, V, C 얘가 주절 하나야. 얘가 핵심이야. 그래서 읽을 때 이게 핵심이다. 그 주절. 그리고 end가 나오죠. end가 나오면 얘는 등이 접속사거든요. 등이 접속사는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 등이 접속사라는 거야. 대등한 걸 연결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주절이 나오잖아? 그러면 end 뒤에 나오는 게, 얘는 all도 얘는 삽입된 거고, 그래서 dynamic end day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도 주절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S, V, 얘가 뭐다? 주절 2번이에요. 그래서 뭐다? 환경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환경은 반드시 바뀐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요것은 뭐 자연이든 환경이든 뭐 여기서 그냥 자연으로 나오니까 자연은 그다음에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적이지 정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치? 그래서 올바른 것은 뭐 이거다. 그죠? 자. species come and go, climates change, plant and animal families adapt to alter the circumstances. When examined in fine detail, such adaptation and consequent change can be seen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자, 요게 이제 뭐 이제 비슷한 말인데 해봐. 종은 오고 간다.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게 변하고, 얘도 변하고, 그리고, 뭐라고? 뭐? 식물. 뭐라고 그랬어? 플랜에 들어갔어요. 플랜? 어떡해. 너얘 체온이 따라하고 있구나. 동식물. 여기서 이제 동식물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군집 이렇게 나오죠.
엄마의 altered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한다. 그죠? 자, 그리고 나는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산철. 한마디로 보다 SV 나오고 엔드가 나온다. 그러면 주절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엔드 나오고 뭐? 주절이 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such adaptation and consequent change가 여기 S can be seen V. 근데 이거 하는 것처럼 여기 웬 이것만 그거 부사. 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When examined in finite 뭐야? 뭐라고? 자세히 여기서 fine detail이 뭐야? 네, 자세히 여기서 fine이 뭐야? 미세하게 자세히잖아. The fine이 미세한이야. 그래서 되게 미세한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뭐 할 때? 검토 뭐 할 때? 검토할 때가 아니고 검토 여기서는 이제 그거지 검토되는 거죠. 이거 알지? when 나오고 이렇게 pp 나오면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그지?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주어는 여기 이 주어 얘가 되게 미세하게 자세하게 검토될 때 자세하게 보면 그치 이 변화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되게 자세하게 검토할 때 그렇다면 뭐다? 그러 여기서 서치는 그러한이에요. 그러한 뭐 적응과 결과적인 변화는 can be seen 뭐뭐라고 보일 수 있다. 뭐 하는 거로 보일 수 있다. take place seen to be taking place 일어나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죠? 그러한 이런 변화나 적응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는 뭐야? 되게 자세히 보면 변화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5번. 뭔가 이제 자세히 검토하면 한마디로 항상 이렇게 변한다. 지속적으로 변한다. 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 얘 입장에서는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P 썼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조금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sin 나오고 to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저거가 뭐냐 그 요거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인데 그 저거 있잖아 C 있잖아요 제가 지각 동사거든
혹시 좀 기억나는가? 지각 동사가 뭐가 되면 숭태가 되는. 지각 동사 숭태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S V O O C. 자 이렇게 치고 여기에 봐봐 C가 나왔다 치고 여기에 뭐가 동사 원형 이렇게 써 안 써? 지각동사 나오면 지각동사는 동사원형 쓰지? 네. 너 이게 수동태 되면 이 동사원형이 뭐로 바뀌는 줄 알아? 혹시 기억나?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텐데 이렇게 바뀌거든? 거기다 잘 써놔. 무슨 말이냐면 지각동사가 얘가 수동태가 되잖아? 그러면 이 동사원형에 나온 얘가 2로 바뀌어. 2로. 그래서 얘 수동태면 이 목적어가 이제 주어자로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수동태니까 어떻게 돼? 비신으로 되지. 얘 없고 얘 없잖아. 그러면 얘 OC를 여기다 쓰는 건데 이 동사 원형이 2로 바뀌어요.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 기억나요? 오케이. 이거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 알아? 지각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이 동사 원형이 뭐로? 2로 바뀌는 거야. 요거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더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갔지? 그래서 세연아 봐봐 이렇게 B씬 나왔잖아. 그래서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지금 OC 자리에 있다는 얘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 뭐 그리고 이제 B하고 ING 뭐 이건 이제 투부 정사 이제 진행이라고 뭐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안 해주지. 자, 학교가 그럼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학교에서 좀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뭐 이제 듣는 애들 듣고 이제 자는 애들 자기들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할 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그래 이거 정리했지. 그 다음 The bad nature is a myth. 그죠? 저것은 myth다. myth가 뭐야? 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통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myth가 신화라는 것도 있고 잘못된 통념이야. 그래서 이거 있죠? 자연의 근육이라는 것은 미스이다. 자, 그래서 our planet 나오네. is dynamic and so are the arrangements by which its inhabitants live together. 요거 약간 문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바이위치 이런 게 나와가지고 so are 이것도 나오고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 외워. 이 문장은 외워세요. 왜? 탑픽이야. 탑픽이면서도 문법이 조금 살짝 어렵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자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행성은 역동적이고 그죠? And so are 이렇게 나오지. 그럼 저 so are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걸 떠올려야 돼, 생각해. 너 내가 설명한 게 있을 거야. 잘 봐, 들어봐. 봐, I like you 했어.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A가 I like you, 나 너 좋아. I like her 할게. I like her. 나 걔 좋아. 연락 이뻐. 근데 B가 그랬어. 나도 그래. I like her. A가 I like her. B가 나도 그래 할 때 so로 어떻게 표현해? So do I. 맞지? 그 내가 설명한 적 있지? 기억나지? 그래서 so do I 그러면 나도 그래. 그러니까 so do I 언제 쓰는 거야? 긍정을 뭐 할 때? 동의할 때. 이것도 그거야.
거기다가 해. 그래서